지금 드라마 한 배우인데 혹시 개그맨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있나요? 제 이름에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정상훈이라는 이름이 있고 양코첸 칭따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원래 본업이 배우다 보니까 너무 코믹스럽고 그래서 이 본업을 조금 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들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랐어요. 저는 너무 좋던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를 살게끔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게 양코첸 칭따오라는 이름이고 이것을 제가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포기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맞습니다. 정말 배우가 되고 싶으면 연기를 잘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로 인정받으면 양코첸 칭따오의 이름은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본업에 가까운 것들, 드라마들, 영화들을 많이 출연하게 되죠. 그렇죠. 정상훈이라는 이름 앞에 자신만의 색깔로 무대와 브라운관을 넘어 이제는 스크린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주연 영화를. 드디어 첫 주인공. 네, 주인공. 제목이 뭡니까? 로마의 휴일이요. 아, 이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언뜻 들어서는 코미디 같네요. 임창정 씨, 공영진 씨. 공효진 씨라고 큰일 났다. 임창정 씨, 공영진 씨, 정상훈 씨. 아, 네. 진짜 기대가 되네요. 꼭 보겠습니다. 어때요? 한 20년, 30년 후에 정상훈?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분들한테 변치 않은 노력하는. 아직도 너 노력하고 있냐? 진짜 멋있다. 멋있다. 네 벽을 또 뛰어넘으려고 무던히 또 노력을 하고 있구나. 변하지 않았다. 또 최고. 뭐 이런 거면 행복할 것 같아. 좋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스타 정상훈 씨.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조사 끝! 끝! 끝났어요? 아니야. 뭐야? 아, 있죠. 제가 그 질문 안 하셨는데? 자유자 잡으면? 아니, 그거 말고요. 제일 고마웠던 사람 뭐 있지 않았나? 그게 있었어요. 사실 진짜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연을 할 때 항상 와가지고 그때 돈이 없었을 때인데 돈 봉투를 줬어요. 공연을 할 때 돈 봉투를 한 15만 원, 20만 원씩 막 이렇게 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챙겨줬어요. 그리고 좋은 길로 가려고 가게끔 저한테 충고를 매일 체크를 하듯이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SNL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신동엽 형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제가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형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아 진짜. 아, 그 사람이 나예요? 예, 네. 스투핏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편집을 해야죠, 진짜. 아, 왜 편집이에요, 이거를? 날입니다. 야, 멋있어. 아니, 그 선물도 안 뜯어보세요? 아, 지금 그렇게까지 길 시간이 없어요. 형은 진짜 이게 창피해. 항상 뒤에서. 미남이네요, 뒤에서 미남. 항상 도와주시거든요. 아, 눈물 날 것 같아. 이야, 그렇구나, 진짜. 멋있겠어. 정상훈 씨!